안녕하세요. 오늘은 유튜브 항소동 영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최근 유튜브에서는 사용자들이 자신의 채널에 업로드한 동영상에 대한 항소 절차를 도입했습니다. 이 항소 절차를 통해 동영상이 특정 이유로 삭제되거나 광고 수익이 차단된 경우 업로더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 유튜브는 이에 대해 빠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며 잘못된 조치가 있을 경우 업로더에게 정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. 이로써 사용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올바른 판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유튜브는 계속해서 이러한 항소 절차를 개선해 나가며 사용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자신의 동영상에 대한 항소권을 활용하여 더 공정한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. 이제 우리는 유튜브 항소동 영상 시스템을 통해 더 많은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고 업로더와 시청자 간의 의견 교류를 더욱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. 함께 지식을 공유하며 더 나은 유튜브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요. 감사합니다.